오는 7월 세월호 최종 인양을 앞두고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. 참관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특조위와 가족들은 다른 배 위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김진성 기자입니다. 세월호 선수 아래에 깔릴 철제 받침대, 리프팅 빔입니다. 부럽네. 폭 1.8m에 길이 28m로 조립된 리프팅 빔은 크레인에 매달려 어제 수중에 투하됐습니다. 다음 달 중순쯤 세월호의 선수를 들어올리고 나면 선수 아래에 밀어넣어 선체를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, 유가족 등 20여 명도 이 자리를 찾아 인양 공정을 지켜봤습니다. 앞서 이들의 참관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입장을 바꿔 브리핑을 마친 뒤 다른 배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.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. 그리고 우리 또한 불안합니다. 왜냐하면 100% 인양이 될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세월호 속에 바다 속에 딸이 있는 부모로서 얼마나 불안할까요? 특조위는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팽목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작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작업 바지선에서 1박을 할 예정이었던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오늘까지 바지선 옆 배에 머물며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